벗어 던져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뭘 벗어 던져나요? 시세 원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거지. 주식은 대부분이 일반인들은 편견이 깊고도 깊죠. 아니, 깊고도 넓어. 왜?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 신문 방송 보도를 봐라. 주식 투자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유튜브다 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면 망한대. 그래서 제가, 아이, 거다가 욕할 수도 없고, 참, 체면해. 그죠? 에휴, 당신이나 하지 말지. 돈벌 사람들을 다 망치는 거냐. 뭐, 1600, 1800포인트까지 주식 떨어진다고 또 난리쳐가지고, 또 제2의 또 미네르바가 나왔나? 아유, 왜들 그러는 거야. 아, 100명 중에 줄 서면 누구는 맞추겠지.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연연하라? 종목을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가 돼야지. 아, 시장이 폭락해서 1800포인트 오고 뭐 7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왜 믿어? 떨어지면 어떠고 안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나는 부자 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수익을 덜 내주는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는 문제가 뭐죠?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그걸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것이 투자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심이 약하다. 그잖아요. 인내심이 약하다. 중소형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죠? 맞아요? 중소형주는 예,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인내심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워야 되죠. 그 버핏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질이다. 그래서 기질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내심을 버릴 수 있는 기질이 약하거든. 잠시도 난못 참아. 그럼 지금 당장 템플턴 방보다는 트레이더 방이 난 거예요. 그죠? 트레이더 방이 낫잖아요. 아, 못 참는데 조정을. 아니, 오늘 당장 먹고 잘라야지. 그러면 트레이더망이 나은 거죠. 왜? 자기 자신의 기질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럼 기질이 강한 사람은 나는 뭐 10년을 들고 와도 꾸덕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종목을 잡고 동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금 규모가 크니까 중소형주로 마음대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라! 당신이 개인 투자자고 운용 자금이 작아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은 시간의 개념으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아, 그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해할 때까지 오래 걸리니 어떡해. 그죠? 자산주이면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하는 종목에 여러분이 투자하면 부자 된다. 어우, 잘 가는데. 저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YN텍 좋다.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그냥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말라. 주가 조정하고 또 간다. 아직도 고평가 아니다. 돈만 잘 벌어라. 또 간다. 어,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 이런 건안 사요. 가서 삼성물산 사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요.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아니, 그럼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면. 나 5년 전에 여기다 삼성전자하고 여기 같이 투자했습니다. 여기다 500만 원, 삼성전자 500만 원 했습니다. 2014년에 똑같이 한번 투자해볼까요? 2014년에 여기서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참,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면 돈을 무지하게 버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야, 너 얼마 수익 냈냐? 2014년 1월 2일 날 똑같이 500만 원씩 타봐. 278%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예, 예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500만원. 얘는 몇 프로예요? 59%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안 믿어요. 에이 삼성전자가 돈 더 많이 벌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1번. 이제 깨달았다 그러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대형주만 사면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기업이 우량하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면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에이? 그럼 한번 가보자고 진짜 그런가? 고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용 종목, 반도체잖아요? 그럼 이걸 10년 전에 한번 사보자고요.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건 알 게 아니고 10년 전에 2019년이니까 2009년에 사서 그냥 묻었어요. 여기도 500만원 담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500만원, 2700%요. 여기도 500만원 담았어요. 그럼 10년 전에 삼성전자도, 야,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데, 여기다 500만원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에다가 2009년에 500만원 담았습니다. 얼마예요? 329%입니다. 그럼 2700% 볼래요? 2700, 그럼 10년이면 얼마야? 1년에 그럼 270%씩 벌어줬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이 실감난다? 그러신 분은 3번. 제가 끊임없이 그래서 백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퀀트 투자라는 거예요. 퀀트투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계량가치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량가치투자. 대한민국에는 최초가 민병기 교수가 매트릭스 스튜디오에서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가 강한국 씨가 예, 실전할 수 있다 퀀트투자. 세 번째가 실전 뭐죠? 홍찬용 씨인가? 그분이 세 번째. 외국 자산 서서히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린 가치 투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가치 투자하면 이런 생각만 하지만 이미 벤저민 그레엄이 최초의 가치 투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벤저민 그레엄은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현명한 투자에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순자산 가치의 3분의 2하로 순유동자산의 3분의 2하의 주식을 매수하면 담배꽁초만큼 안전마진이 확보되니까 여러분은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돈을 번다. 그것이 바로 퀀트 투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그죠? 데이터를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추측했다고 추론을 했다고 오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실히 데이터가 추론이 오르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대중이 옳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현명한 투자를 주장하는 벤저민 그레엄의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꾸며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앞이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을 줘요. 책을 읽는 깜깜해요. 300권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시장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안 보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이 오면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여러분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꾸준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소형주로 가면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기업 주가 상승의 영원한 테마라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자산이 풍부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을 찾아서 여러분이 사면 바구니가 튼튼하죠. 바구니 알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깨죠. 시장상이 나쁘다고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내더라. 아, 이젠 조정받겠지 하면 올라가 버리고 반등하겠지 생각하면 더 떨어져 버리고 에이 진짜 주식 진짜 못해 먹을 거네.
그죠? 공부하면 수익이 더 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죠. 주시장은 공부하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럴 때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 내고자 한다면 공부하라.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더 많이 공부하라.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문가니까 어디서 다 주워 온 거예요? 예. 네, 책에서 주워 온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표현이? 자,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 주식시장은 대폭락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폭락 약세장에서도 일부 투자자는 수익을 올렸고 조정이 있고 폭락이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주가는 상승해왔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제가 유료방송하고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그죠? 전문가님 유료방송보다 더 세.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서 제발 부실 종목 만지지 말고 그죠? 행복 투자하려는 거예요. 시장에 뭐 차트 기법 뭐 수도 없이 뭐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싹짝꿍댕이 국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차트가 어떻게 돼서 뭐 돈이 어떻게 될 아이 그게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믿을 건, 여러분이 기업을 믿을 건 뭐예요? 그죠? 기업을 믿을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 기술을 알아요? 모릅니다, 저도. 그럼 믿을 건 뭐예요? 오로지 기업은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테마며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도록. 진짜 그렇잖아요. 큰 실적을 안겨주잖아요. 실적이 부진하는데 자꾸만 들어가요. 그거 먹어보겠다고. 그죠? 그거 먹어보겠다고 들어간다니까.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가면 우린 주식 투자 아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요즘엔 또 뭐, 저기, 뭐, 뭐예요? 저것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뭐예요, 이거? 뭐? 요즘에는 또 뭐, 아프리카 티에 별풍선처럼 뭐가 있나 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응? 그죠? 별사탕?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가치가 없습니다. 다 버려요. 그런 기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놓아버리는 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 그니까 다 맡겨버려. 아, 오늘 그, 가끔씩 애들이 그랬어요. 아이, 무슨, 저, 걱정이 돼가지고요. 다, 야, 그러면, 예. 예. 불평거리, 집착거리고, 그저,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어제는 지나갔어도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 시장에서 이기는 길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산 주식, 욕하지 마라. 저 왼수 같은 종목 안 간다. 그죠? 그러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잖아요. 밥을 갖다가 두 개를 해놨고, 그죠? 하나는 욕을 갖다 써붙이고, 하나는 사랑을 써붙여서 끊임없이 보름 지나서 그걸 실험해보니까, 그죠? 욕을 먹은 밥은, 예? 전부 다 썩어버렸고, 욕을 안 먹, 사랑받은 밥은 덜 상했다는 거예요. 아, 식물조차도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욕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 안 생기겠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거실에 있는 저기 행운목한테 아 얼마나 미안했든지 한번은 제가 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요? 물을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줘야 되는데 아 이거 강의하고 보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누가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비두니까 끄트머리가 전부 말랐어요. 이만큼씩 한 5cm씩 말랐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든지 제가 아유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물 주면서 한번 그랬었다니까요. 그죠?
내가 주신 삼주식이에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의 자기 성취, 말하는 예언의 자기 성취.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예언의 자기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냐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꿈의 차트님 어서 오시고요. 뭐라 그러죠? 말을 선포하라. 그죠? 예. 말에 능력이 있다. 잘못되거나 애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대는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현상. 그래서 예언의 자기 성취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나한테 좋죠. 자식을 구박하면 진짜 그랬습니다. 자식을 구박하면 한심한 사람이 되죠. 칭찬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뭐 그죠?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참,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왜 싫은데? 그랬더니 아유 우리 형은 수학을 잘해가지고요. 다른 거는 별로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받는데 나만 들어가면 말썽을 일으키는 애예요. 여기저기 가서 그냥 말썽을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아 그래갖고 딱 집에 들어가면 평균 성적이 60점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가면 저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 맨날 그런대요. 저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얘기만 안 들었으면 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더라고 애가. 몇 학년이냐면 걔가 4학년이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러면 형을 이기게 해줄까? 그랬더니, 에이, 어떻게 형을 이겨요? 네가 형을 공부로 이기면 될거 아니야. 제가 가능해요? 할수 있지. 수학은 당장은 안 되지만, 다른 과목은 이길 수 있어. 니네 형은 보니까, 암기 과목을 읽으려고 안 해. 수학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럼 해볼게요.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었냐. 네 과목을 시험 보는데, 수학이 그러니까 82점을 맞고 나머지는 형을 다 이긴 거야. 국어, 사회, 과학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 자기네 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성적표를 들고 들어왔는데 절대로 저런 돌대 같은 새끼 싹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아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애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애만 공부 못한다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부모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보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안 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기가 가진 주식을 욕한다고 그래서 그 주식 잘 될까요? 부정적으로는 그런 벌자. 오히려 너 수익을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해 보라는 거죠.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너 수익 줘서 고맙다, 야. 그죠? 자, 이런 걸 가르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놈의 악그림이 유혹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뒤에 가서, 야, 많이 깎았잖아. 한번 다시 상한가 또 가지 않을까? 가서 여지없이 사. 그랬다가 지옥으로 가버렸어. 지구를 떠났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감자까지 당하고, 이놈 것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야, 다. 아, 못 먹어도 앞에서 놀라 그러니 꼭 뒤에서 놀아요. 무슨 깍두기도 아닌데, 그죠? 깍두기는 뒤를 좋아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야, 너 오늘 방과 후에 화장실 뒤로 와. 이거 매맞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이것도 뭐예요? 신태. 아유, 전문가님, 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A라는 방에 갔더니 이거 추천해서 또 곤두박질 쳐서 30% 빠졌는데, 아, 템플턴 맹 왔는데 또 29% 다른 방에 갔더니 또 추천해서 그걸 또 샀는데, 제 방에 왔더니 전문가님 20%또 마이너스 났는데 그걸 자르라 그래요? 아니, 진짜 전문가님 저보고 지금 주식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제 방에 와서 진짜 그랬어요. 어디 가서 샀더니 30% 손실. 또 다른 방에 가서 샀더니 또29% 마이너스. 그럼 뭐야, 총? 59% 마이너스 난 거예요. 아, 이게 미치는 거지.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제 방에 잘르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잘라요? 아, 이거 맞나? 예. 아, 난, 아, 진짜, 이거 뭐야, 그러면. 왜 살아, 이런 거야. 이러더라고요. 잘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상장 페이지.
그 다음날 하한가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버린 거예요. 부실 종목 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S 자산관리 이거 먹으려고 또 갔다가 여기서 그냥 또다시 준다고 여기 앞그림에 또 상한가 나가니까 여기서 차트가 너무 이쁘다. 산 사람 또 깡통 났지. 아니, 전문가님 깡통 얘기 그만하래. 어, 저 유튜브에서 얘기해. 전문가님 유튜브 듣다 보면 깡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아프고 나만 아프면 괜찮아. 그죠? 나만 아프면 괜찮잖아요. 근데 가족은 뭐냐고. 여러분이 아프면 가족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돈을 잃고 아파지면 가족이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종목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뭐예요? 제이 스테판. 재무 분석해놨더니 안 했다가 지구를 떠나버렸네. 지구를 떠났어. 벤저민 그러면 기업의 재무 분석에 투자하지 말라 제발. 그런데 재무 분석 안 해요. 에? 재무 분석은 차트로만 다 해요. 그러다가 멋모르고 장기 투자한다고 뭐 급등 나갈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아휴, 여기 지구를 떠난 종목 한번 써보세요. 나 지구를 떠났다 뭐 샀다가. 그죠? 한진해운도 60년 만에 딱 지구를 떠났어요. 예? 딱 60년. 정확하게. 자, 중국 원양자원도 뭐 이거 뭐 꽃을 화려하게 꽃펴서 이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저보고 저는 9천만 원, 8천만 원 날렸습니다. 또 이게 뭐 15만 원, 15,000, 뭐 15만 원 간다 그래갖고 또 어? 여기다가 7천만 원 몰빵한 또 저기는 또다 날려버렸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정보를 믿고서 뭐 가서 정보가 나만 아는 정보라고 또 가. 나만 아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아,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내가 투자하지. 투자자들한테 그걸 왜 줘요? 나만 아는 정보라고 진짜 대통령이 특별히 나만 아는 정보를 줬다 그러면 내가 떼돈을 벌고 주식계를 은퇴해버리고 말지. 다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 간다는 거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믿어요. 얼마 가는 걸 알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마요, 그런 거. 몇년 가야 됩니까? 그런 걸왜 물어? 그런 건 묻지도 마요. 또 듣지도 마요. 맞을 수도 없는 얘기야, 다. 그죠? 또 뭐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이 폭락이 오더라도 기업의 가치 따라 재상승하면서 손실을 주기보다는 재차 상승해서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실 종목 샀을 때는 다 지구를 떠났지만 얘는 지구를 떠나는 게 또다시 수익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종목을 사라고 악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폭락이 왔어도 다시 가잖아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면 어떡해요? 그죠? 사보고 싶어요? 사세요. 예. 그죠? 예. 그죠? 이게 뭐예요? 부실 종목 사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좋은 종목을 가야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이한테. 아유, 아까 얘기할 때좀 사지. 10% 정도? 그럼 들고 가시지 뭐더 사. 자기 자산의 10% 남았으면 괜찮죠. 아까 요만큼 올라왔을 때 보여줬을 때 그냥 딱 사지 그랬어. 그죠? 예, 네, 그냥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담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면 뭐, 잘 가면, 자, 100, 뭐, 500만 원 담았습니다. 1000만 원 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멋진 시세를 가지면, 아직도 싸니까. 꼭더 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길.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 간다고 이거 먹으려고 그랬다가, 지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걸 하면, 그죠? 그왜 차트니? 당연히 아주 급하면 몰라도. 사랑님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겠어. 그죠? 그죠?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 뭐가 급해, 그렇게요? 급한 거라면 몰라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전에는 바로 강퇴했어요? 아, 전에 방송에서? 에이. 아니, 무료 회원들이 물어볼 거, 유료 회원이 다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템플턴 방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없어. 절대로 강퇴시키고 그런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이, 투자의 공부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낳고, 확신은 수익을 낳는 거예요.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 등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주식 투자에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추천을 받은 종목을 스스로 분석해 보지도 못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 따라 매수해 보는 거예요. 다행히 수익이 나면 천만 다행인데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떡해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손실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노력 없이 수익을 거둔다? 공짜 점심? 공짜 점심 있나요? 그게 가능한 일인 줄 아는 나쁜 습관에서 생기는 것이고, 더큰 자금을 그런 식으로 투자했을 때 위험에 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기업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공부한 만큼 비례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비결이라는 것은 반복 학습에 의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천만에요. 투자의 비결은 끊임없는 반복 학습에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강의와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망각곡선에 의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잠시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가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 전문가님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어. 아, 다 까먹어서 다시 또 제가 전문가 방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왜 그렇죠? 감각을 잊어버렸대요. 시장이 열리면 주가를 보는 순간 자신의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돼 있지. 투자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자신만의 방식을 택하고 고수했다. 왜 투자의 고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철학인 원칙이 없다는 것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요? 친구 따라 3만리, 3천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나는 거예요. 컨버즈, 그죠? 어떤 분이 그냥 아, 전문가님 나 이거 800만 원 추천해 가지고 샀다가 그냥 완전히 물렸습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해. 기업을 한 번만 분석했으면 되는데 포트에 담는 거지. 어려워요. 기업의 부실은 생각지도 않고 차트만으로 추천하니까 스토리가 여기다가 템플턴이 여기다 스토리를 가해주면 여러분은 그냥 사버리거든. 그죠? 스토리를 여기다 가해버리면, 아, 이게 뭐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뭐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뭐 삼성전자 가면 얘는 당연히 갈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갖다 몰빵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지. 우리 유료 전문가님, 나 800만 원 물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 따라갔다가 또 박살난 종목이 파티 게임즈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인보사. 어제 뉴스 나왔대? 그죠? 어제 뭘 했어요? 금감원에서 상장 페이지 결정을 못했죠. 식약청에다가 열흘 동안 기간 연장해서 청문회를 거쳐놔서 결정하여 700명이 물렸다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700명. 끔찍하다. 템플턴 식구 한 명도 없으니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이거 먹은 거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랐습니다. 단타했네요. 예, 단기 매매를 했어요.
딱 이거 괜찮다. 막 이거 아우성 치니까 막 뉴스가 아우성 치고 막 전문가들도 이 종목이 뭐 인보사가 나와서 뭐 일본에 수출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서 어허 얘가 장마가 자 오늘 아침부터 나가니까 매수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장대 음봉 내면 그냥 날려버리세요. 날려 날렸어요. 아 이거 날리는데 안 날리고 여기까지 있다가 날렸어요. 찌끔뿐이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만족해야죠. 빨리 팔아요. 팔았어. 없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결국 상장 폐지 가라고 했잖아. 돈다 물린 거지. 거기다가 이거 뭐요? 여러분이 뉴스 한 번만 들었으면 당연히 팔았어야지. 언제? 자, 그러면 TCG는 한번 보자. 이것만 여러분이 뉴스만 검색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공시정부에 가면 인보사를 어떻게 써요? 일본의 뭐죠? 수출에 기술 수출했다가 어떻게 써요? 그래서 딱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알려줘요? 투자 판단에 대한 중요 경영 사항, 기술 수출 계약 체결, 그죠? 골관절, 그다음에 계약금 300억에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재감사, 일본에 수출했다가 어때요? 일본, 이건 미국에 대한 거고요. 일본에 수출했다 해약당했죠? 2,500 물어줘야 된다 해약당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그런데 여러분은 뉴스를 안 봤잖아요. 그죠? 안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계약 취소 의향 접수, 투자 판단에 간 거, 코롱생명과 계약 취소. 아, 이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날짜가 언제였어요? 8월 27일, 2월 27일 날. 2월 27일 날, 2018년 2월 27일 여기잖아요. 빨리 도망갔으면 끝났지. 그죠? 빨리 팔고 도망갔으면 됐잖아요. 안 팔았어. 그러니까, 와, 참, 이거 심각했구나. 이걸 알았어야지. 내 종목을 그래서 뉴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팔았어야 되는구나. 안 팔은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나 아직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다. 몰라서. 1번. 물려있는 사람 있나요? 이것만 검색했어도 여러분은 팔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많이, 700명이 물려 있다는데? 아우, 나 어떡하냐. 그죠? 해결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프리카 TV 아까 봤죠? 지금 얼마 나갔어요? 아프리카 TV.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전주 투자님이. 아프리카 TV. 매수한 적이 없어요. 아유, 천만다행이지. 얼마나 좋아. 그죠? 아프리카 TV. 65,400원 됐네? 우리, 이분은 지금 얼마야? 아프리카 TV 여기 안 났네. 다른 데 있나 보다. 자, 그죠? 또 들고 있어요. 지금 아마 50%는 낚였는데? 코롱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해피님. 나이피니 그죠? 아 그래요 로사님 아,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뉴스 같은 걸 보면 허상이 많이 보는 것이 매각 실패 후 순애생명적 2대 주주였던 김재섭 A프로젠 대표가 순애생명과학을 일부 보유 지분을 팔고 예, 뉴스와는 달리 7.74%로 축소를 했어요. 12% 정도 갖고 있다가 이미 여기 감자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대일 감자가.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걸 산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 다 물려서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A프로젠으로 바뀌면서 나 이제 사업 안 해. 나 끝났어.
다 털었어. 무슨 이걸 팔아서 A프로젠 지분을 늘린다고요? 순 거짓말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그래 놓고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보이 집은 팔아서 나 이제 늘린다고 뉴스는 내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은퇴라서 어이없는 행동이죠. 감자를 이미 발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은 급등 나간다고 샀어요. 이게 A프로젠 제약입니다. 자, A프로젠 제약이 진짜로. 지분을 늘렸나? 자, 네가 그러면 김재섭이 여기 들어와 있냐? 뻥쳤냐? 예.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도망갔어요. 안 한다고. 사업 안 한다고. 돈만 잔뜩 챙겼죠. 이번에 먹튀가 누구예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먹튀.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이건 뭐예요? 간만호. 아, 우리 전문가님, 이거, 아, 제4세 통신이 이거 간다고 큰일 났다. 막, 곁에 또 난리 났다가 그냥, 아유, 이거. 그랬다 또 도망갔다가 또 깡통 날라고 또 난리 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를 하기 전에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로 왔네? 넘어갔어요, 잘못.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아프리카 TV였고. 이건 뭐예요? 제1기획. 진짜 멋집니다. 오늘도 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종목을 추천하면서 강력하게 보유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30년 만에 프랑스 에펠탑의 광고판에다가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한류 열풍의 한글 광고판을 처음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령들한테 이거 신나는 일이다. 이거 실적 좋아질 거니까 강력하게 보유라. 아, 신고가로 계속 가네. 예? 신고가로 계속 가요. 우리 어른한테 실제로 얘기했으니까, 여기 와 계시니까, 거짓말이 안 되지. 그죠? 아, 제1기획. 어느덧 신고가를 또 놨었네? 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뉴스뿐이 본게 없어요.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벌어요. 돈더 벌겠다 그랬더니, 진짜. 벌써 46% 났네? 아, 스물스물스물스물 그냥 계속 가요. 그죠? 스물스물스물스물 계속하죠? 우와. 자, 우리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금융시장의 허상을 우리는 계속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낮은 금리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라고 서민들에게 적극 권유해서 집을 사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금은 또 대출을 금지해서 옥죄죠. 항상 늘 그러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을 원칙을 따르라고 하고,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고, 은행은 모두 외국 자본 지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 통제는 쉬울까, 어려울까,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보자. 아니, 우리나라 은행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뭐예요? 다른 나라 은행이야. 은행은 대출을 유도하고 현금 서비스를 권하고 펀드도 더싼 가격으로 줄 테니까 환매하고 와라. 아, 우리 조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12.5% 냅니까? 수수료? 아, 내가 10.5% 낮춰줄 테니까 펀드 환매하고 오세요. 외삼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옛마, 그런 거 가입한 걸 나한테 언제 얘기했냐? 당장 해약해가지고 와. 주식 사게. 왜 수수료는 왜 내? 외삼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1800만 원, 만한 3년 동안 가입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1800인데 100만 원은 띄어야 된대요. 수수료로. 그래서 100만 원 띄고 1700만 원 가져온. 지금 주식 사놔서 가만히 있죠. 이게 바로 증권사는 매매를 강요하는 거죠. 그죠? 뭐제 친구 얘기하면 좀안 됐지만. 그죠? 은행은 대출을 유도하고 매매 회전율을 잡고 하면서 호재니 뭐 악재니 떠들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방망이 짧고 가라. 매매를 강요하고 자신들은 돈 버는 매매 회전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게 되겠죠. 그죠? 한쪽으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게임 대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죠? 단기간에 수익률 500% 1000% 났다고 광고 때려버리고. 매매 회전율이 없으면 상금 순위에서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단타하니까. 그게 고도의 마케팅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 거지. 아, 근데 홈쇼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빨리요. 지금 마감 1분 전입니다. 이거 더 이상 이런 가격에 이 물건 없습니다. 빨리 사세요. 아, 이 무시적으로 딱 손이 딱 클릭을 해버렸네.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사갖고 말이야. 아, 집에 갖다 놓고, 하, 운동기구를, 그치, 러닝머신을 뭐, 홈쇼핑에서 갑자기 60만원짜리를, 아, 40만원짜리 너무 싸잖아. 아, 저건 하나 살까? 저거 좋을 것 같은데. 아, 사놓고 일주일도 안 가서 그냥, 그저 옷걸이로 전락해버려.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가서 한번 운동하고, 걷기 운동만 해도 되는데. 아, 그놈 거 샀더니 또 집에 와서 처음 사니까 또 신났지. 며칠만 지나봐, 안 해. 그죠? 개인의 파산은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임의 법칙에 우리는 빠져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행의 적금 대신에 그 은행의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참 희한하네. 적금을 깨서, 그럼 한번 가보자고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KB금융. 말 되나? 그죠? 말 되나 모르겠습니다. 왜안 나와? 왜안 나와? K, 아이고. 그치, 한번 보자. 자, 그러면 한번 떨어지든 말든 한 20년 전에 가볼까? KB금융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기급분이 안 나와? 다른 거 넣을까? 하나, 금융지주. 하나 금융지주를 제가 10년 전에 샀습니다. 그죠? 10년 전에 여기다가 500만원어치 샀습니다. 여기다 그냥 다 묻었어요.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86%네요. 그럼 1년에 8.6%씩 줬네요. 은행 이자보다 좋다, 1번. 아니다, 2번. 템플턴이 한 얘기가, 자, 1년에 8.6%씩 줬습니다. 10년 동안 딱 들고 왔는데. 배당보다 배당까지 있으니까, 아니, 배당까지 있잖아요, 얘는요. 배당도 주잖아요. 은행에서 배당 줍니까? 이자뿐이 돈이요. 아, 이자 받는다고 또 거기다 뭐 세금까지 공제를 해. 세금도 공제 안 해. 그죠? 가만있어 넣으니까 은행에다, 은행 적금 깨다가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는다, 1번. 틀린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1년에 8.6%씩 주고, 거다 보너스로 배당까지. 이야, 참.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적금 부고 앉아 있잖아요. 나 적금 분 사람 한번 3번 눌러보세요. 은행 적금 지금 붓고 있다, 3번. 아유, 그 은행 돈다 빼다가 주식 사야지. 좋은 주식 사면 무슨 일이 있어. 스마트 농구님 적금 부고 있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우리 남편 절대로 적금 못 깨게. 야, 저는 조카한테 적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죠? 주식에다 적금 보. 아니, 무슨 은행보다 돈더 많이 벌어주는데 왜 가서 적금을 하고 있냐? 가만있어 봐. 여기 또 은행 직원이 있으면 저 제가 완전히 욕먹는데, 그죠? 비밀 다 탈론했다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증권사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은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함부로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바닥으로. 로사님?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야. 직원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나 은행에다 주식에다 적금했는데요. 그죠? 아휴. 왜 적금 들으려고 그러길래? 주식에다 적금 들었는데요. 뭐,
주식하면 망한다 그럴 텐데, 그러면. 그죠? 아, 매수 의견 리포트를 보면, 현재가의 위치를, 그죠? 예, 목표가는 단지 희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표가가 얼마니까 목표가에 손절해야 되고, 뭐, 목표가를 올라갔으니까 손절해야 되고, 목표가를 떨어졌으니까 보유. 아, 뭐, 이런 진단하는 걸 보고 저도 기가 막혀.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은 단기일지 장기일지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죠? 예? 그럼 목표가에 너무 단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서 기간의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가치의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권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치의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공식이 없듯이 과거라는 것도 반복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채 거금을 갖다 덜커덩 맡기거나 1인 매매. 아유, 전문가님, 저 1인 매매 했다가 5천만 원 날. 어제도 우리 유료원 저 1인 매매에서 돈 날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 그럼 뭐요? 깡통 내라는 거잖아요. 돈을 왜 맡겨요? 내 돈을. 또 우리 유리원 3년 공부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가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알아서 굴려준다고. 그래? 그렇게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 그거 시간이 어딨어. 내 것도 못하는데. 분석하고 뭐하고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또, 그죠? 밥 먹고 나면 여러분들 유리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종목 분석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점심 또 먹고 나요. 그럼 점심 먹고 또 강의 끝나요. 그러면 저녁에 강의를 위해서 종목 분석하고 어떻게 됐는지 또 뉴스도 검색하고 시간 다 가버려. 저녁 강의 끝나고 10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자기 바빠. 언제 할 시간이 있어? 제 스케줄을 다 얘기한 거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그죠? 주식을 살때 오로지 현재 주가만 여러분은 관심사항이죠. 똑같이 알려진 정보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상상력을 갖추는 게더 중요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 이거 파티 게임 친구 따라 3만리 간다고. 3천리 간다고. 그죠? 친구 따라 70리를 따라갈 건가요? 70리 따라갔다 위험 감수해서 2억을 날렸어. 참 몰빵했다가 친구가 투자했다니까 나도 투자하면 돈벌줄 알고 왕창 투자했더니 역시 가버렸어. 아, 그랬더니 어떤 뭐 A 방송 들어갔더니 유튜브 들어갔더니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따위 종목을 사가지고 말이야. 응? 그걸 추천해가지고 친구를 망쳤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당장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빠진 2억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친구가 좋다는 말만 듣고서 그냥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이스티나, 오늘 보니까, 아까 봤는데, 오너 지분이 54만 주, 주가 오르는 거 보고 오너 지분이 54만 주를 매도 주가 급락을 했대. 개인 투자만 또다 죽었지. 그럼 얘가 진짜 좋은 기업이냐? 우리가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이냐? 한번 보자고요. JS, 뭐? JST나?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과연 얘가 돈을 잘 버냐? 동업을 할 만한 기업이냐? 자, 김기문 씨가 팔은 건가요? 예, 지분을 54만 주. 동생도 들고 있고, 자녀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긴 해요. 지분으로는. 자, 그런데 얘가 돈을 못 벌었네. 아휴, 지금 3분기 연속 실적 부진이네. 그죠? 3분기 연속. 야, 그러면 증자하고. 그럼 자, 한번 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가치 분석. 수익 가치 분석. 영업이익 적자 누적. 자, 성장 가치 분석. ROE 적자. 기업의 가치 분석. 그죠? 자산 가치 분석. 어떻게 해요? 근데 가다 쪼그라들다 늘었네? 그럼 증자했겠네? 아니면 어떻게 돈을 늘었나? 가보자. 너.
중재했나? 아, 전문가님, 난 무료 방송만 들어도 돼. 유료 방송 가입만 해도 다 가르쳐 주는데 뭐. 일을 내나요? 자, 그랬더니, 어? 뭐야, 3년째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네? 어? 부채는 더 늘었네? 이거 뭐야? 어, 자본금 봤더니, 아직은 증자하는데 제가 왜 늘었냐? 돈 빌려왔나? 어, 돈 많이 빌려왔네. 얼마 빌려왔어요? 70억 빌려왔구나. 투자해서 좀 돈을 좀 벌었는데? 66억. 어째? 당기순이익은 적자네. 이건 뭐야? 어디서 생긴 돈이야?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대주주 팔아버렸어. 이것도 그냥 대주주 판다고 아주 요즘 참 대주주들이 돈 좀 벌면 위닉스도 팔았어. 아이 진짜 주가가 지금 위닉스도 팔아먹는 바람에 지금 주가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잘 가는 종목 신나게 가니까 그냥 그게 아까워가지고 또 팔아먹어갖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팔았어요 요즘? 아, 남선 알미니도 팔았어. 아이고 250만 주를 이런 남선 알미늄 250만 주를 팔았어 또 얘도 올라가니까 또 팔았겠죠 그죠? 또 누구예요? 흥구석유 얘도 17만 주 아이고 이런 돈이나 잘 버는 기업이 팔면 이해나 가지 그죠? 자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 다시 또 올라갔는데 아, 코스닥이 마녀 지분도 올라가면서 파트론이 또 전고점을 가려고 가네. 저는 뭐 사보라 그런 것뿐이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운영진도 요거 들고 있는데요.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900만원 벌었더니 이번에 1000만원 넘었겠는데 더 올라갔으니까 아우 1000만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안 팔았죠. 못 팔게 했으니까 지금. 아니 가는 종목을 왜 파냐.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잘 들고 갈 거예요. 왜? 돈 벌 때까지 가야지. 아, 그러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죠. 그렇더라고. 저도 가르쳐 주시죠. 잘 들고 가야죠. 예,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라? 돈 버는데. 그죠? 아이, 오늘 일진다에 뻥 나왔네. 저,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샀는지 몰라, 우리 유리원들. 저 무료방송이라서, 진, 저기, 종목 진단, 전부죠? 문자가 못 나갔으니까 아, 살 자리다 그랬는데 아까 팬님이 뭐라 그랬어 막 웃었죠. 자 어쨌든 더 올라갔네. 2%는 더 올랐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요거 아까 이건 봤으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여섯 번째 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주식시장은 공포심과 탐욕 미련과 같은 똑같은 시스로 반복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요즘에 제가 다른 방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요즘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죠? 머니가 부족해요. 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로사님? 종목이 보인다는 거. 남들은 그걸 못 찾거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아, 야, 사고 싶은 종목 너무 많아. 머니가 부족해. 이게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주시장은 선입견은 누구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정말 어려워요. 선입견은 누구에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투자 결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을 접하는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 방법이나 투자 행태도 각자의 고집과 주관에 의해서 개입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행동이 무수히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투자 실력으로 자꾸자꾸 함양이 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게 주식시장의 자기 실력이에요. 남을 인정하고 다른 세상을 인정하고 나만 옳다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세상도 넓어지고 투자활동, 투자 영역도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꾸는 게 꿈이 무슨 꿈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속에서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고 괴테는 말하고 있어요. 용기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공부가 안 되니까 자꾸만 빈번한 종목 교체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거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단기 매매가, 예?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좋으라고 하는 거죠? 역시, 예. 뭐, 시스템 매매로도 10% 익절, 5% 손절하라. 칼같이 3%에 손절해준다. 손절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죠? 생각하는 남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꼬박꼬박 보죠. 거기다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제가 생각이 난 거는 그냥 진단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위원들한테 추천하지만, 새로운 종목, 2,000개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새로운 종목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거 보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예. 문제는 뭐요? 단기 매매가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 실적을 악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주식의 가치는 회전율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포트에다, 다양한 베타가 가진 종목을, 그죠? 가진 종목을, 예. 포트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이 아니고, 한 업종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을 담는 것이 포트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가끔씩 이제 질문하고 종목 진단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기업을 같이 보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새로 오신 분 진단해 줄 때,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옮겨가시라. 이거는 제가 볼땐 반등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 더 좋다. 교체를 권해줘. 그런 거죠. 다 진단 받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는 모두가 제 노트에다 적힙니다. 왜요?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적이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 좋게 나와서 정말 실적이 좋게 왔다. 이건 더 들어가야 된다. 그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교체라면 그쵸? 손절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물어보시니까 잘랐던 이유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 오셨더라고. 제 방에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그때가 뭐냐면, 대림 BNCO를 샀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2013년인가요? 주도주로 갔을 때였었죠. 2013년부터 주도주로 가서 1000%가 나간 겁니다. 얘가 나갈 때 IS 동서, 대림 BNCO, 한솔 홈데코,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한샘, IS 동서. 이게 건자재주가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가 나갔으니까 끝났다. 이 제가 런칭 방송할 때가 8월 7일이니까 이때 제 방에 들어오는데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정확히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이건 제가 유료 방송에서 자주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으니까. 전무관님, 어떡해요? 잘라요. 생각하는 나뭇잎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죠. 나55% 손실이야. 못 자른다니까. 전문가님, 이거 팔아서 그럼 뭐 살까요? 삼양식품 사세요. 에? 알았습니다. 진짜 잘랐어요. 마이너스 55%. 1,000만 원 담았으면 550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진짜 잘랐어요. 그게 어떻게,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본인이 얘기한 말이에요. 전문가님, 나열 손가락이 다 아파요. 속상해 미치겠어요. 진짜 속상하지. 여기서 사갖고 왔으니까. 이1000% 나간 종목을 왜 샀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유가 뭐냐? 추천주다. 그래? 이건 추천주가 문제가 아닌데, 이미 주도주로 써먹었기 때문에 1000%가 나간 거, 이제 위험하다. 따라서
대폭락이 와야 된다. 그래서 잘랐어요. 지금 더 떨어졌죠. 그죠? 그죠? 당연히 잘못됐을 땐 저도 잘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 안 해요. 특별히 악재가 나오면, 그죠? 익절하는 경우도 있고, 손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때가 8월 달에 뭘 샀냐면, 삼양식품을 샀어요. 다른 전문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오해 살수 있으니까. 그죠? 예. 삼양식품. 삼양식품을 이때가 8월 7일 날 이거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 찾아왔더라고요. 금요일마다 가끔씩 해주니까. 금요일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유튜브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잘랐다고, 지난번에. 전문가님 잘랐습니다. 이것을 얼마를 먹었어요? 그 손실난 거 여기서 복구했지.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복구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투자예요. 어려워요. 투자가 쉬운 건 아니에요. 나이피님 손실이 많이 났겠네? 그게 바로 이게 그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죠? 주도주로. 자, 그럼 2013년에 갔을 때 얘가 갔지요? 한번 보죠. IS 동서.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13년에 IS 동서 같이 주도주로 나갔죠? 또 누가 나갔어요? 한샘. 2013년에 주도주로 나갔죠? 이게 18배가 나간 거니까. 또 누구예요? LG 하우시스. 이런 걸볼줄 알아야죠. 그죠? LG 하우시스. 2013년에 나갔죠? 얜 먼저 끝났죠? 다 같이 건자재, 그때가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건자재가 급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전기차가 같이 다 같이 나가다 꼬꾸라지고 똑같이요. 다 그래서 함께 나가다 함께. 그런데 여기 꼭대기 가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여기서 만약 추천받았다 그러면 이게 1000%가 나갔는데 이미 벌써 끝난 거잖아요. 고평가. 이걸 고평가라고 하는 게 기간의 시간의 고평가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갑니다. 그래서 편견. 시장은 탐욕과 공포의 장애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마음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소형주가 당연히 주죠. 대형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소형주가 더 많지요.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것도, 우리 유래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라고 하니까 전문 너무 무서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 너무 올라서 나못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 전문가님, 아, 그때 그냥 살걸. 그죠? 왜 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비싼 거를 사서 올라간 걸 샀더니 그걸 떨어지더라. 그 아픔이, 그래서 손절한 경험이 있다. 아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트라우마라 그런다. 박스권에서 가담을 못 해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크랩떡을 우리 유령 들고 왔길래. 계속 들고 갑니다. 언제까지 가면? 아, 그냥 추세 이탈할 때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요. 지금도 가고 있어. 자르지 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잘라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다 나와도 아까 봤죠? 이분도 다 나와 들고 있는데.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KMW, 아유,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7번째. 주식 투자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긴 안목이 필요하다. 물어보는 건 좋은데, 그죠? 예, 무료 방송,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강의 듣는 거에 또 너무 많이 물으면 지장을 줄수 있으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저는 우리 채팅창에서 뭐 끊임없이, 그래서 원래 10시에 끝나는 건데, 30분 동안을 거의 질문 시간을 줘요. 어떤 때는 뭐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질문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질문하게 만들고, 같이 호흡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때 시간 늦게 끝나면 10시 반에 끝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주식 투자는 왜 마라토냐? 아, 로마가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진 건가요? 주식시에도 하루아침에 급등하고 급락하나요? 내일 당장 갈뭐1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 아, 내일 당장 1000% 어떻게 가요? 1000% 가도 들고 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1000%를 추천해. 본인이 그거 알면 자기가 주식 투자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무진장 나와 있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는 엄청난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진짜 진실을 몰라요. 그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야 돼요. 정말 좋은 주식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견딜 만한 여러분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을 보유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투자자나 기업이나 똑같이 공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난 기다릴 거냐, 못 기다릴 거냐는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사장이 돈을 잘 벌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더 많이 갈수 있는데 나는 못 기다리는 거죠. 저 기업이 점점 점점 더 좋아지네. 돈을 더잘 버네. 뭔 일이 있나? 조사해 봤더니 괜찮은데. 그럼 난 동업해 봐야지.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단기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술적인 분석의 대가가 된들 수익 내기가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직장 다닌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한 분이 이번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 제가 2년 동안 엄청나게 단타한다고 직장 다니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돈만 잃고 깡통 내고 몇 번이나 깡통 내고 정석으로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계좌를 편지 보낸 걸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죠? 보유한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급락 이후에 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시 급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왜? 시장이 상승할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 주잖아요. 아까 봤지요? 프로텍트고. 폭락했다가 제 가치를 따라서 또 가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비바람이 분대, 내일. 자, 그러면 그 씨를 다 빼버릴까요? 위험하다고. 적금을 벗는데 이자 빨리 안 준다고 적금 해약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내 가슴이 따라주질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맞나요? 머리로는 충분히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 그게 조종만 들어오면 그냥 안 되네요. 자르고 싶고, 저놈이 내 것만 안 가는 것 같고, 새로 추천한 건 핑핑 나가면, 아, 내거안 가니까 빨리 바꿔버려야지. 바꿔버려, 그거 자르고 다른 데 갔더니, 실제 우리 방에서 있었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봐드릴게요. 네오팜. 아우, 잘 나간다. 신난다. 그저 잘 나간다. 제가 추천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올라갔어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가 났어요. 유료원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 요날. 전문가님. 나 교체하고 싶어요. 에이, 그냥 들고 가도 기업, 아,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좋은데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 아, 그냥 잘라다가요. 다른 거 사고 싶어요. 뭘 사고 싶은데요? 대원제약을 사고 싶대요. 그럼 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하라고 그래요. 진짜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대원제약. 그쵸? 2017년 1월이었어요. 여기.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또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오팜은 어떻게 됐어요? 그20% 떨어진 것 때문에 못 참은 거죠. 어떠갔어? 올라가서 기분은 좋았는데 떨어졌잖아요. 아예 한 달만 참으면 돼. 또 올라갔네. 또 떨어졌네. 올라갔네. 어우, 너무 많이 올라갔네. 또 올라가네.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그죠?
이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 건데. 자꾸 바꾸는 거죠. 좋은 종목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을 내는 거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갖고 가셔도. 뭐, 그거 조금 떨어진 거, 20% 떨어진 거, 그런 단타방에 같은 것 같아요. 3%의 손절, 5%의 손절, 10%다 손절했겠죠. 손절했나요? 안 했어요. 지금도 더 샀죠, 오히려. 올라갈 때. 더 사, 더 사. 아, 전문가님 더 사? 더 사요.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샀어요. 그 지금까지 가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더 사라고 말했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일이 또 있었어. 오늘 떨어뜨렸네.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나 2년 만에 본전 왔어요. 더 사. 여기 올라갔죠. 더 사. 그랬더니, 아, 더 사서 정말 기분 좋아요. 수익 올라오지. 본전 왔으니까 자른대. 아, 본전 왔는데 왜 잘라요? 더 사야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주식 투자를 너무 재밌게 하니까, 아유, 전문가님 더 샀습니다. 그랬더니 수익 나서 지금은 기분 좋아요. 참,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행운이 자신에게 녹화할 때까지 어떻게 끈질기게 기다려라. 장기 투자는 고통에 대한 참을성과 인내심, 거기다가 배짱까지 있어야 된다. 맞나요? 맞으면 1번. 여러분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죠. 그죠? 실행이 답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쾌한 생각이 부딪히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려요. 불쾌한 상황이 부딪히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린다고. 이소부아에서 나온 것처럼 여우가 기가 닿지 않자 신포도는 주워도 안 먹는다처럼 주식 투자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요. 전문가님 말은 쉬운데. 그죠? 우리는 팔고 나면 오르고 사고 나면 내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일단 주식 투자를 쉬어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사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공부가 안돼 있는 생각 안 하고,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주식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요. 아,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왜?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내가 사면 떨어진대요. 완전히 사람이 머피의 법칙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실패한 일이 자주 집착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게 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하우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 맞아.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가. 미치겠어. 주식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어느덧 2시간 반 동안 정신없이 왔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이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것이. 제 로보스타가 저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유리는 오늘 신났겠지. 아, 그때 전문가님 사라고 했을 때더살 걸. 왜 그때 안 샀냐, 로보를. 이야, 여기서 더 사라고 그러니까. 더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지. 여기서 사고 싶어 했어요. 적후병만 보내. 욕심내서 사지 마시고요. 일단, 그죠? 이 주식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후병만 보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욕심내서 왕창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었다. 전문가님, 이거 갑자기 상이 나갔는데 무슨 일일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더 사라는데 샀어요. 그랬더니 못 샀어요. 무서워서. 실제 우리 유리원이 한 얘기. 못 샀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지나더니 상. 또 떨어져서. 살 자리 또 왔네. 매수하세요. 괜찮으니까 매수. 직장 다니니까 낮엔 참여를 못 해요. 이제는 올라갔으니까 여기 산 것도 수익이네. 아, 그때 여기서 더 샀으면, 여기서 더 샀으면 수익이 더 커졌는데.
에이, 전문가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종목 진단 채팅창에 올리시고요. 같이 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하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죠. 오늘은 수소차가 진짜 나갔나? 모르겠네. 수소차가 오늘 쌰앙쌰앙 나갔는데 한번 볼까?